카메라 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으뜸님이 안 오셔서 제가 오늘 혼자 진행을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레터럴 레이즈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운동에서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계란님한테 안전하게 중량 올릴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배우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라터럴 레이즈. 평소에 이 운동 많이 하세요? 아니요, 전혀 안 합니다. 가벼운 무게를 싫어해요.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뭘까요? 옛날에 좀 이런 말이 많았었잖아요. 주전자 물 따르듯이 한다라는 말이 좀 많았는데 이거는 그냥 주전자에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그 정도로 위험하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만 하면 된다. 과의 팁이 있을까요? 라터럴 레이저 할 때 측면 삼각근을 좀 발달시키기 위해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주전자 물 따르듯이 한다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내회전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네, 바로 앞에서. 그죠? 이렇게 내회전을 걸어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네. 왜 당신은 이렇게 주전자 물 따르듯이 합니까? 하면 이게 자극이 잘 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팁을 드리자면 내회전이 아니라 외회전을 시켜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중력이 우리가 수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측면 삼각근이란 부위가 중력을 다 받을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내회전이 아니라 이렇게 외회전을 만들어줄 건데 이 외회전을 만들어줄 때도 우리 위팔뼈를 외회전 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아래 팔뼈만 이렇게 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때 온전히 다 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체를 약간 조금 더 많이 숙여준 상태에서 우리 진행을 할 거예요. 뭐 그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좀 던지듯이 하시는 분들도 많죠. 텐션은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이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끝까지 텐션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 던지고 네. 텐션이 풀려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안 하는 게 낫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만약 우리가 이 동작을 할 때 불편한 느낌이 든다고 하면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안전하게 무조건 레터럴 레이즈의 무게에 집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범위까지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하다가 다치지 마세요. 이 어깨 보십시오, 어깨. 사람입니까? 아, 보시죠. 준비, 시작. 어깨 뭐 넣었어요? 안 나. 보형물을 넣었나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저는 어깨에 소리도 나지 않고요. 정확하게 삼각근의 그 근육 쓰임으로 올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말씀했듯이 내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외회전 되듯이 던져야 된다고 했었죠. 네, 그쵸. 그리고 여기 절대 불편한 느낌이 없어야 된다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불편함이 1도 없어야 돼요. 어깨 타요. 그러네요. 좋습니다. 자, 한 80% 정도 느껴지면은 그만하고 횟수를 올리도록 하려고요. 횟수를 2kg 갈게요. 측면 삼각근이 온전히 그 중력에 붙을 수 있게끔. 지금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대학교 어디야? 동근여자 대학교입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이 컨텐츠 내가 할 게 없네. 아, 리액션 넣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자, 잘 오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무게가 떴나요? 좋아요, 바로 이번에는 이 무게로 오셨잖아요. 어깨가 뜨거워요. 해볼게요. 좋아요. 키로의 무게가 정확하게 삼각근에 느껴져야지만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무게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씨! 아, 진짜! 우리 또 계란이가 저를 너무 좋아하네요. 자, 가봅시다! 몇 키로죠? 와, 3키로. 동덕여자대학교 심으뜸. 저 욕하고 계시죠? 대표님. 시작. 중량이 높일수록. 너무 높이 올리지 마세요. 그쵸? 너무 높이 올리지 마세요. 예, 네, 너무 높이 올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우리 승모근을 또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쵸? 예. 네, 고정을 잘 시켜줘야 돼요, 또. 그분 표정이 좀. 와. 오디오 빈다, 오디오 빈다, 오디오 빈다. 이거 안 되면 횟수라도 해야죠. 10개!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조금 더 걸어볼래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어떻습니까? 여덟, 바로 들어옵니다. 좋아, 아홉, 자, 보자. 열. 열, 말하지 마. 내가 한다.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셋, 그렇지. 넷, 그렇지. 다섯, 그렇지. 4kg 15개 했네요. 5kg대 무거운데 할 수 있겠어? 모르겠어요. 쉬는 시간인가요? 네, 쉬는 시간. 좋습니다. 저분이 쉬는 시간에 저런 걸 하시고요. 이거 다 남의 채널 와서 또 게임 마치고 있습니다. 갑니다! 컴온! 갑니다. 우와, 뭐야? 우와!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좋아, 여덟, 아홉, 열, 3 more reps, 3 more reps, 10 reps, 10개 못하면 오척에서 파울. 13개 했다고 지금. 아 힘들어. 아 차가워. 아 진짜. 갈게요. 계란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자꾸 놀라시고 계세요. 지나가는데 저희 보고 냄새 난대요. 아 7kg 너무 무거워. 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 없이. 갑니다. 숨을 걸어라. 하나, 둘, 셋. 이건 이미 라타르레지의 형태를 잃어버렸어. 아, 그만. 이건 이미 라타르레지의 형태를 잃어버렸어. 그만. 이렇게까지 전세가 나오면 굳이. 자, 저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중량을 올렸다면 마무리는 1.5kg에서 2kg로 다시 15개, 20개로 정확하게 삼각근의 자극을 먹어주고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도 사이드 레터럴레이 이렇게 챌린지를 한번 해봤는데 왜요? 무게 갖다 주기. 춤춰주세요. 춤은 스쿼트 말고. 솔리 씨한테 춤은 이렇게 배웠어. 예뻐.